2024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이름하여 감독님 강추합니다. 하나 구두 안녕하세요. 축덕 레덕 축건너 훈해 FC의 훈해입니다.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감사 인사와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훈해 FC가 2024 시즌 K리그 크리에이터로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4월 바바 K리그 직관 브이로그 영상부터 시작과 끝에 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그리고 우측 상단에 쿠팡 플레이 로고가 있게 되었죠. 올 한 해도 축구 팬으로서 그리고 K리그 팬으로서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감독님 강추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감독님이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공석인데 사실 누가 되실지는 많은 루머가 있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고 공식적인 오피셜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감독님이 되실지 그리고 어떤 감독님이 되시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님으로 오시면 제가 응원하고 있는 FC서울의 선수를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리그에서는 울산 HD와 전북현대 선수들이 가장 많이 국가대표로 뽑히고 있는데 FC서울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릴 선수들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갈 젊은 편에 속하는 선수들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 추천드릴 순 없고 그 중에서도 활약이 좋고 주전 선수인 탑3 선수를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FC서울의 넘버 16, 16번 최순 선수를 강추합니다. 올해 나이 25세입니다. 젊은 편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젊은 편은 아니고요. 딱 한참 기량이 올라가고 있는 절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이대입니다. 풀백 수비수로 레프트백, 라이트백 그리고 윙어까지 가능한 선수고요. 사실 울산 출신으로 부산 아이파크에서 좀 오래 뛰다가 2024 올 시즌 FC서울에 영입되었습니다. 팬 입장에서 정말 좋은 영입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연령별 대표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U20 U23 국가대표 출신으로 19년도에 U20 월드컵 준우승 멤버고요. 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입니다. 최순 선수의 장점은 아무래도 빠른 발과 활동량이 최대 장점 그리고 수비수지만 공격 시에는 윙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윙은 빠른 발이 필수인데 최순 선수 정말 빠릅니다. 공격 시에 올라갔다가 상대 역습을 받을 것 같다 빠른 속도로 복귀해서 차단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현대 축구에서 빠른 발과 활동량은 필수인 시대 가장 적합한 최순 선수를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선수로 아버지의 왼발보다 나의 왼발이 더 성장 중이다. 88번의 이태석 선수입니다. 앞선 최준 선수보다 더 어린 2002년생 주발이 왼발인 만큼 레프트백 포지션으로 연령별 대표팀 U16, 17 청소년 대표를 했고 최근 U23 대표팀으로 예선 3경기 연속 3도움을 했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대회의 성적은 좀 많이 아쉽게 됐지만 A대표팀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프로 초기에는 체력적으로 활동량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했는데 23 시즌 경기당 평균 11km 이상 최고 속도 34.47km하고 기록하며 걱정과 달리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태석 선수입니다. 이제는 이을용의 아들 이태석이 아닌 이태석의 아버지 이을용으로 서서히 교체되는 만큼 국가대표로서의 활력도 기대해볼 만한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탑3의 세 번째 선수는 어린 나이부터 주목받아 어느덧 25세 1999년생 서울의 10번 같은 존재인 32번 조용 선수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추천한 두 선수는 풀백 포지션인데 이 선수는 공격수 FW입니다. 연령별 대표팀 단골 선수로 U14, 20, 23 그리고 A대표팀까지 뽑히면서 2022년 몰도바와의 친선 경기에서 데뷔전 데뷔골까지 넣은 선수입니다. 특히 U20 대표팀을 워낙에 오래 뛰어 대한민국 U20 대표팀 최다 출전 보유 현재 25세인데 프로 경력만 7년차 베테랑입니다. 최준 선수와 마찬가지로 U20 월드컵 준우승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 그리고 16
2016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올해의 영플레이어 수상까지 빠른 발의 스타일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그리고 슈팅몬스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파워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공격수입니다. 미드필더부터 공격수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의 자원이 많지만 연령별 대표팀을 거쳐 이제 A 국가대표팀 자리도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 FC서울 조용욱 선수를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 외에도 좋은 자원에 좋은 활력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연령 대비 성장에 눈에 띄고 있는 선수 그리고 활력도 기대되는 선수로 뽑아서 추천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추천한 선수를 모두 다 뽑을 수는 없겠지만 제 영상이 참고가 되어서 단 한 명의 선수라도 뽑아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3명의 선수를 주목하며 FC서울의 경기를 재밌게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축덕레덕 축구나우 훈해FC의 훈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직관 유니폼 리뷰 그리고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도 가끔씩 제 채널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제가 추천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6월 국가대표님 경기도 쿠팡플레이에서 시청하세요. 아, FC서울의 넘버6 기성용 선수요? 아쉽게, 너무나도 아쉽게 그 선수가 현재 제2의 정상기인데 국가대표는 은퇴했습니다.